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관심주 정재윤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관심주는 덕산 네오룩스 삼성전자 LNF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덕산 네오룩스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이 420억, 영업이익이 116억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5.1%, 25.7%씩 각각 증가 수치입니다. 실적 성장세의 초입 구간에 진입했다. 그렇게 평가 내려볼 수 있겠고요. 고객사들의 OLED 설비 가동률 상승에 따른 소재 출하량 증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대값들이 고조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OLED 소재 시장은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데요. 신규 진입하는 업체들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기존 소재 업체들의 고객사 확대 연결로 향후 5년간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18%, 15% 정도의 성장 추이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일 급등에 이어서 추가 상승세 여부 박스권 고점 돌파 여부도 기대되고 있는 구간인데요. 추세적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것 같으니까 관심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삼성전자입니다. DRAM 가격이 1분기부터 상승 반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1분기를 저점으로 실적 개선세가 시작될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입니다. OLED 실적 개선과 LCD 패널 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 증가가 기대되는 구간이고요. 스마트폰 점유율 개선으로 지난해 대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선단 공정 등 비메모리 수요세가 강해지고 있는 만큼 향후 파운드리 캐파 증설에 대한 강도 확대로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지수 반등 구간에 증시 대장주로서 박스권 고점까지 단기 탄력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경구간 단기 강세의 가능주로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NF입니다. 세 번째 종목 LNF입니다. 작년 4분기 ESS 수요 회복과 더불어서 본격적인 EV 양극재의 공급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신규 캐파 가동률 상승으로 올해 3분기부터 본격적 수익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2분기부터 테슬라향 NCMA 양극재 공급을 본격화했는데요. 내년에는 테슬라향 매출이 1조 원, 전체에서 테슬라 매출 비중이 77%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배터리 소재 중 가장 높은 테슬라향 비중과 테슬라라는 브랜드 시장 내 입지를 감안해 본다면 다른 소재 업체 대비 중장기 매출 성장 가시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렇게 평가 내려볼 수 있고요. 최근 중국 업체가 공급받은 SK이노베이션 NCM 제품 국산에 성공하면서 중장기 추가 수주 가능성까지 증대되고 있는 구간인 만큼 중장기 관심주로서 활용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관심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